선수가 지금 공격할 게 없어요. 네. 특히 저 빨간 공은 아예 예, 물론 터치를 하지 않는군요. 그림을 그려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 공을 득점시키기에는 참 어려운 공이죠. 결국 이선우 선수가 공격을 한번 시도해 자, 이 보는데요. 공이 멋지게 들어갑니다. 들어갔습니다. 오, 해결을 해냈네요. 제가 이선홍 선수를 너무 만만하게 봤네요. 예, 잘 쳤습니다. 자, 리버스를 이용해서 역회전 되돌아오기로 해결을 했는데 답은 저거밖에 없었거든요. 네. 멋지네요. 답은 알고 있지만 저렇게 들어가기가 참 어려울 텐데, 확실하게 만들어냈습니다. 마음이 가면 14점에 올라가서 이선웅 선수의 실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옆돌리기인데 자, 투쓰리에서 쉽게 돌면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일단은 뭔가 추격할 수 있는 발판은 마련해 놨어요. 연속 이득점. 지금 옆돌리기도 사실 쉬운 옆돌리기는 아니었거든요. 내 공에서 속도를 좀 살려내면서 탄력 있게 만들어줘야 득점이 되는 공이었는데 잘 처리했습니다. 옆돌리기. 다시 한번 옆돌리기 만들어낸 이선우 선수 네. 좋습니다. 1점 1점 따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갈 길이 멀죠?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는 이선우 선수입니다. 그러면서 옆돌리기. 특점. 추격이 시작됐어요. 스핀샷을 이용해서 득점 확률을 많이 높였고 다음 공 끌어서 옆돌리기 좀 짧게 볼 수가 있고요. 더블 쿠션으로 안전한 플레이, 수비적인 부분들도 한번 노려볼 수 있습니다. 오, 안뱅크 넣어치기로 갔네요. 뱅크샷으로 갔는데요. 이거 조금 분리가 안 됐어요. 아, 조금만 더 타격이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좀 아쉽습니다.